운전을 하는데 도로에 있는 맨홀이 열려 있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뚜껑이 열린 맨홀 때문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배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늦은 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휘청거립니다. 맨홀 뚜껑에 바퀴가 빠진 겁니다. 차량 하부 파손으로 수리비만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운전자를 더 황당하게 한건 사고 이후 관계 기관의 조치였습니다. 울산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이 관할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 울주군은 울산시로 책임을 떠넘기고 시에서도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맨홀이라는 입장입니다. 맨홀 뚜껑은 또 각 구청 관련 부분에서 맨홀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이 맨홀 뚜껑엔 오수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처럼 오수관은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의 관리와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뒤늦게 울주군은 관리 책임을 인정했지만 배상받을 길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울주군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국가 배상 책임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영수증 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제가 직접 다 청구를 해라. 일단 제가 2천만 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도 나몰라라 하면서 애꿎은 운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